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세종시에서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 혹은 세종시에서 드론을 날리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세종시의 비행 구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세종시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세종시가 비행 금지 구역인 게 아니고요.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 반경으로 인한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우리나라엔 정말 많은 비행 금지 구역들이 있죠. 이렇게 영광 위에 있는 이게 고창이었나 영광 쪽 여기도 원자력 발전소, 연구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금지구역이고, 마찬가지로 부산과 울산에도 같은 이유로 금지구역입니다. 울진 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울은 수도권 금지구역과 비행 제한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 경기 북쪽, 강원 북쪽은 이제 여기가 P7호인가? 네, 휴전선 인근 비행 금지구역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비행 금지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종시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세종시라고 하면은 행복 도시라고 해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있어요. 1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 행정 중심 복합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읍면 지역, 장군면, 조치원면 이런 조치원읍 이런 지역들까지 해서 세종시로 불리고 있는데요. 모든 세종시가 비행 금지 구역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쪽에 조치원읍 쪽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행이 가능한 구역이 있고요. 같은 이유로 뭐 장군면 쪽에도 조금 외곽으로 가면은 비행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종시가 비행 금지 구역이란 거는 오해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부는 비행금지구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금지구역인 이유가 정부청사가 있어서가 아니고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소 때문이라는 거 아셔야 할것 같고요. 저는 이제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을 세종시 행복도시 내에 있는 여러 공원에다 받아놓고 비행을 드론을 날리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지금 성남중학교 옆에 있는 작은 공터라든지 이렇게 뭐 천마을 나성동 쪽에 있는 이런 공원 이런 곳에다가 드론 비행과 촬영 승인을 받아놓고 사실 촬영은 거의 하질 않아서 비행 승인을 받고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때마다 가서 찍었는데 어제 그저께 이제 세종 드론 클럽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뭐였냐면 정부청사의 끝부분 반경 3km는 이제 비행 승인을 내줄 수 없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1월 7일부터 적용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비행 승인을 내주는 항공청에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아마 그분이 비행 승인 신청을 하시면서 이런 대답을 들으신 것 같아요. 정부청사는 이제 네이버 지도로 볼 예정인데 어진동 근처 세종호수공원 옆에 어진동 쪽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으로 네, 몇 킬로미터에 걸쳐서 있는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뭐 교육부, 산통부, 뭐 보건복지부 등 문화체육부 이런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 곳이고요. 뿐만 아니라 1청사, 2청사, 뭐 대통령 기록관, 그다음에 뭐 중부 전력 이런 곳이 다 비행 금지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된 그 규칙에 의하면 정부청사 반경 3km가 전부 비행 금지 구역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지금부터 제가 네이버 지도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지도에는 저게 있어요. 거리 측정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지도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복도시 지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끊기긴 하지만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청사는 이렇게 원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좀더 확대할게요.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세종청사가 되어 있고, 뭐 대통령 기록관이나 이런 곳이 또 청사 지역입니다.
그러면 새로 개정된 규칙이 뭐냐면 정부청사 끝 기준으로 3km가 모두 비행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럼 3km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제일 끝부분을 측정하면 되겠죠? 여기 찍고 3km를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끊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km. 그 다음에 또 끝부분이 어디 있나요? 여기 뭐 권익위원회 여기도 끝부분인 것 같네요. 아, 근데 오늘따라 컴이 좀 느리네요. 컴퓨터 많이 느려졌어요. 아주 안 좋은 소식입니다. 3km. 이쪽으로도 한번 3km를 가볼게요. 뭐 기획재정부에서 3km. 그다음에 한 군데만 더 해볼게요. 제가 알기로 끝부분이 1동 여기가 끝이네요. 3km. 네. 뭐 대략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나온 이 그림이 3km라는 이야기고, 이 부분을 한번 캡처를 해서 좀더 자세한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발표 개정된 1월 7일부터 개정됐다고 하는 내용에 이 안에 있는 구역은 비행 승인을 아예 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뭐 정부 세종청사에 대한 뭐 테러 방지나 국가 안보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아,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 행복도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촬영이 안 되는 점이 이제 비행뿐만 아니라 촬영도 안 되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내용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쉽네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 호수공원과 앞으로 개장하게 될이 중앙공원과 수목원이 또 촬영 비행 아예 비행 승인이 나지 않는 구역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이 지역을 제외하고 보면 사실 행복도시 내에서는 4생활권과 5생활권 정도만 비행 승인이 가능한 곳으로 나오네요. 이곳은 사실 기존에도 비행 금지 구역이긴 했지만 비행 승인은 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약에 이 개정된 규칙이 적용이 된다면 세종시 내에서는 4생활권과 5생활권에서 그것도 이제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만 해야겠죠? 이런 곳에서만 비행 승인이 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도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군면이나 조치원 읍 같은 지역에 군부대가 없는 지역에서는 비행 승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이 행복도시에 살고 있지만 드론을 날릴 때는 일반 지도로 볼게요. 드론을 날릴 때는 공주로 가서 날리고 있어요. 공주시는 드론 금지 구역이나 이런 곳이 전혀 아닐 뿐더러 심지어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시내에서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은 너무 머리 아프게 신청하시거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날리는 그 곳이 공산성 앞에 있는 금강신광공원이라든지 쌍신공원 이런 곳이 차로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차 타고 나오셔서 공주에서 날리시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세종시에 살고 계신 분들 또는 세종시에 놀러 오셔서 드론을 촬영하거나 날리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내용을 숙지해 두셔야 앞으로 문제될 일이 없겠죠. 네. 뭐 이번 내용은 정말 아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 안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더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몇 공원들은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공원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